공식 런칭을 앞두고 기자 여러분께 오퍼레이션 세븐의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공개하는 특별한 자리이며 런칭 버전 공개와 더불어 매체 기자 저희 오퍼레이션 세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무기조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타 FPS 게임에서 무기조합 시스템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저희 오퍼레이션 세븐 같은 경우는 무기에 대해서 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툴에 대해서 코스튬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상체와 하체 가능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아이템에 여러 가지 그 스킨을 제공해서 같은 아이템인데도 다른 이미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무기 개조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섯 가지 무기 파츠가 있습니다. 일단 몸통, 총결, 그다음 핸드가드, 핸들, 개머리, 탄창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각 부분에 대해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면 지금 자신만의 아이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같은 아이템이라고 여러 가지 그 스킬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똑같은 총이지만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게임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들어가서 잠깐 몇 가지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장 내세우고 있는 부분들만 특징들만 별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달리기 기능은요, 달릴 때 주위에 이렇게 블러 현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저기 상대편 저기에 조준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준하면 조준만이 보이고 실제로 훨씬 더 정확하게 사격이 가능합니다. 저쪽에 보이지 않는 적도 조준이요. 그리고 지금 피킹을 잠시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일반 FPS 게임과 같은데 몸을 숨기고 피킹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류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류탄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안전핀을 뽑아서 게이지가 올라가면 거리가 되고, 가운데 시간이 붙은 것은 안전 클립을 제거했을 때입니다. 제거하는 것은 마우스 클립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금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면 시간을 계산해서 터뜨려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살아. 방금 보신 거는 그 총으로 순간적으로 그 적을 만났을 때 개머리판으로 때려가지고 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모습을 보셨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리는 건 권총으로도 가능하고요. 수류탄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적이 창밖에 보고 조준하고 있을 때 이렇게 권총으로 때려서 몰래 가서 때려서 잡을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레이더가 있는데요. 총을 쏘게 되면 자기 위치가 발견되기 때문에 때려서 조용히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자, 더 게임즈의 모승현 기자님, P팀에 소속하셨습니다. 일단 앞에 추천되신 분이 리더라고 좀 배우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표정이 밝은데요, 아까부터. 자, 모승현 리더님, 기자님께서 리더를 맡아주시겠고, 강길모. 자, 첫 번째 경기, 창고맵에서. 국내 최고 유예. 네, 사망했습니다. 옥자고 사망했습니다.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아, 좋았어! 뭐야?
네. 자, 이재영으로 앞서가는데요. 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지금 브라우 팀이요. 아, 브라우 팀. 네, 브라우 팀. 5번 팀이요, 그린 팀. 네. 자, 5번 팀인가요? 그린 팀이?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린 팀이.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나빠서. 자. 자, 재판은 너무 빨리 끝났어요. 아, 좋습니다. 아, 이거. 5번 팀입니다. 제가 5번이니까.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 예. 네. 자, 벌써 또, 경기 전 끝났지 1대1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5점은 하고 나서 바로 경기 끝났는데. 상당히 좀 미스테리틱한. 자, 노란색. 여깁니다. 뒤에서 미치기 아주 시작. 아까 봤던 경우는 킥킹보다는 저절로 해서 땄으면 더 빨리 확정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저는 우리 해설이 좀 몇 마디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설을 받고 바로 들어가려고 끝났습니다. 벌써 2대1로 5번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우, 지금 표정 좋아요. 시작 전에도 킥킹이 상당히 유리적이었거든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